대한 준비. 아, 네. 어머! 웃어 죽을 뻔했네. 다 했어. 어, 다 끝났어. 응. 이안 완료. 아, 잡고 싶다. 나로 말할 거. 이거 뭐야? 아, 그거 저거 애깅 때. 이 낚시꾼이네. 낚시꾼 오셨네. 그래서 5분 후에 낚시 한번 깔게 깔아줄게. 낚시? 트롤링? 대박. 잡고야 만다. 난 낚시가 그렇게 싫더라. 그래요? 나랑은 안 맞아. 난 배 낚시는 좋던데. 근데 애깅은 안 해봐가지고. 저는 영상으로만 배워서. 와, 무슨 컴퓨터 바탕화면 같네. 대박. 이야, 어떻게 이러냐.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실화예요? 와, 너무 멋있죠? 이 지금 지상세계가 맞아? 와, 대박이다. 어머나. 좋더라, 앵커. 오케이, 고, 고. 우와. 넵. 됐습니다. 형, 앵커 바뀐 거죠? 네. 뭐, 낚시나 한번 해볼까? 이야. 뭐야, 잡았어? 안 잡았어요. 쉽지 않은데? 야, 이거 물고기가 먹은 것 같은데? 새우를? 이놈의 자식 봐라. 나빴어? 아니. 너 왜 이렇게 땀 흘려? 더웠지, 두 개 끼고 나 지금. 너 두 개 끼고 지금? 아, 우는 거야? 아, 선크림을 잘못 바르나 봐. 눈 따가워. 낚시란 이런 거다. 유필아. 형. 어. 나 저기 휴지 좀 갖다 줘요. 콧물이 너무 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형, 콧물 나왔어. 이거 확 숙여야 돼. 아, 고맙습니다. 아, 야, 이 미끼를 먹었네. 이 교부한 자식들이네. 이것만 싹 먹고 빼, 내뺀 거야? 한 번 끼는데 엄청 힘들어. 네. 네, 잘해. 새우 한 번 끼는데 한 시간 걸리니까. 아, 얘 빠졌어, 새우. 이거 봐. 아니, 그, 다시 올려. 아니, 잘 껴놔야지. 이것도 다 형 때문이냐, 또? 아유, 새우 끼다가 이걸. 물 낚시 다 했네, 이거. 좀 튼튼한 걸로 할게. 어. 이번엔 새우가 좀 약했지? 어. 입질이 없는데? 포인트 맞지? 그냥 그림 이쁜 포인트 아니야? 뷰포인트인가? 뷰포인트 아니야, 이거? 야, 오늘 뭐 오징어 먹기는 글렀는데. 돼지를 이렇게 굽는데 형, 내일 손은 진짜. 바질이 다 식었어, 시들었어.
입맛이구만. 성우 형이 고기 굽는 거야? 어? 고기 굽기 달인? 굽기의 달인. 냄새가 틀리다니까. 우와, 진짜 그렇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죠? 그치? 남기라. 뜨거워, 뜨거워. 불어, 불어. 많이 불어, 말해. 와. 자, 배달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우와. 저쪽 보고 있는 거야. 아, 씹어, 좀 씹고 얘기. 뭘 모아야 뭘. 이거 무조건 그냥 먹는 거. 관통소네. 뜨거워. 이거 칙소예요? 칙소지. 여보. 장난 아니지? 나도? 한. 와. 예전에 엄마들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가 왜 그런 건지 너무너무 절실히. 알게 되는 그런 낮인 것 같습니다. 먹자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우리. 와,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햇빛에도 있겠어, 고기가. 이거 가능하신 거예요? 맛있어. 그냥 먹어도 돼. 가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예술이에요, 와, 진짜. 와, 이런 걸 저렇다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인가 보다. 오리지널이다. 고기 두 개 가야지. 어, 두 개. 제대로다. 야, 명이나물 진짜 맛있다. 우리 유연석 셰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여서 보내. 계속 얻어먹다가. 너무 좋네요. 완벽합니다. 고기 안 잡히면 뭐 어때요? 야, 칡소 참 말, 말만 듣다가 처음 먹었는데, 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우, 잘 먹었습니다. 형, 내가 고기 잡아줄게. 어? 오징어 잡아줄게. 그럼 내가 바로 회 뜰게. 뭔가 기운이 좋아. 뭔가 느낌이 좋아. 이래서 낚시를 하나 봐. 낚시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랄까 욕심나. 입질이라도 느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과연. 오, 입질 왔어. 봐봐,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지금 입질 온 거 보이지? 입질 왔어, 입질 왔어. 형, 입질 왔어요? 아니, 살짝 살짝 와. 아, 그래요? 잡았다. 이게 오징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잡았다. 약간 놀래미, 아니 놀래미라는 좀 뭐 잡았다. 예. 진짜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 그래, 잡았어. 대박이다. 우와, 너무 예쁘다. 떼줘. 난 그건 못해요. 아, 그래? 우측에 잠깐 들어가 있어. 죽은 건 아니지. 잠깐만 있어. 유필아. 형, 잡았어? 어, 와서 좀 놔줘, 얘 좀. 난 물고기 잡는 게 너무 싫어. 우와, 알았어, 가만히 있어.
술 멈춰. 위험하니까. 이거 못 만져, 형? 응, 나 물고기 만지는 거 싫어해. 야, 가만히 있어라. 이거 놔두는 거니까. 죽은 거니, 혹시? 죽은 거야? 가라앉는 거야? 살아, 형. 산다고? 어. 저렇게 가라앉는 거 같은데? 살더라고. 진짜? 어, 살아. 오빠 입질이 왔어요? 어. 어떻게 와? 어, 그러니까 탱탱 땡겨. 팅팅이로. 저렇게 작은 애도? 어. 그래서 오징어인가 이랬는데. 나도 해볼까? 어? 어? 와, 입질. 오, 잡았다. 어? 어? 잡았어요? 뭐 잡았어? 오, 세다. 어, 빠졌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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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우와, 놀라. 우와, 두 마리네. 우와! 야, 1타 쌍피잖아. 우와, 두 마리. 이야! 이야! 하루 이틀 됐다. 이야! 다 잡네. 규필이 뭐해? 초보니 형도 잡는데. 난 형 저기 대형 생선 저거 위주로. 예. 또 입질 온다. 어디 우리 연석이? 두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 일타 쌍피 역시. 어? 형, 우리는 잡기로 해서 규필이 봐.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나 딴 것 때문에 그래. 어떡하지? 그래도 어떻게 잡았다. 그러게요. 축하드려요. 저거 조그만 거 하면 저기도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아성이도 입질. 새우 너... 다시 낄까요? 아성아, 이거 작은 거야. 이걸로 할래? 아니요, 그거 안 할래요. 왜? 안 잡히는 거 같아. 야, 이거 잡아봐. 너 무게수가 너무 무거운 거 같아. 못 잡았어, 기필아? 전 틀렸으면 틀린 것 같습니다. 형이 한번 해볼까? 네. 형 그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응. 그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 있죠? 한 시간 반 동안? 네. 한 마리도 못 잡고. 물고기는 많은데 문어 오징어가 없구나. 우에 우에 우에. 형 제가 보기에는 이쪽보다 저 형 이 앞쪽이 난 것 같아요. 야. 장군이 인마 칼날이냐. 아, 여기 가르쳐야 돼요, 형. 지금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형, 저거. 새우는 듬성듬성 끼우라고 해서 반 정도 낀 거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세 마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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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규필아! 아유, 아, 조금만 규필아. 있었으면! 아유! 아, 성아! 우와! 우와, 셋! 세 개 돌렸어! 우와! 성우 형 잡았다며! 너 뭐야, 어디 갔다 왔어? 나 화장실. 아, 네가 갖고 있는 거였는데, 바보야, 아유. 아이, 난 뭐 잡았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성우 형. 소식 들었습니다. 갑자기 쭉 내려 막 당겼더니 세 마리가 쭉. 아성아, 이거 이제 이걸로 해. 너 이거 잡히는 거 증명했지? 아성아. 네? 이걸로 해봐봐. 입질을 한번 느껴보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나 방금 뭔가 톡했다? 느껴졌어. 아, 이제 뭔지 알아. 후드드드둥 이게 뭔지 알아요.
그치 뭔가 네 이건가 아까 어. 아니라 이거다 하는 그치? 그게 있어요. 뭔가 뭐야 이거 네. 이상해 이게 있다니까. 왔어 입질 왔어요? 네 잡았어요? 어? 어? 나도 왔다 나도 왔어. 우와 잡았다 왔어 왔다 오 어 한 마리 잡았어. 야. 와 제 생일 첫 낚시예요. 와 진짜 낚시 처음 해봐요. 조홍 조홍 엄청 큰데? 나? 어, 두 마리 잡았어. 어, 쥐치다! 쥐치다! 쥐치라고? 우와, 쥐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와, 이거 쥐치야. 우와, 이거 진짜 잡기 힘든 건데. 밑에 건 뭐야? 이게 또 놀래미인 것 같아. 우와, 이거 쥐치는 대박이다. 이거는 힘 좀 있었을 텐데. 어. 방금 깨졌어? 어? 방금 깨졌어? 아니 입질 살짝 오다 딱 당기는데 확 당겨주더라고. 으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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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우리 규필이 왜 못 잡는 거야? 오빠 나도 잡았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야 아성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 저 생일 처음이에요. 이런 거구나 낚시가. 규필아 내일도 낚시할까? 낮에? 아니야 형 나는 어복이 끝났어. 정리할까? 네. 지금 몇 시야? 응? 힐링이 됐어? 아 응? 너무 좋았어 진짜. 응? 너무 좋았어. 아 완벽했어. 아유 진짜. 고생 많았다. 아 진짜. 고생했어. 아, 고생하고. 진짜. 아 너무 고생했어요. 선생님 신조어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게스트인데 머슴이야. 머슴 게스트. 머스트. 아니야. 난 그 내가 너무 좋았어. 아니 게스트가 왔는데 이렇게 부려 먹어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음식하고 먹는 분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와, 이러면 진짜. 그게 사실 직접 먹는 것보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더 행복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막 요트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저는 힐링하고 시작했죠. 아 너무 가기 싫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게 야 어떻게 이러지? 아 이거 너무 아름다워. 폴라로이드 찍어야 되겠다. 맞다, 맞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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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동네. 또 부르지? 응. 뭘 이렇게. 또. 잘 보고 오세요. 그래. 알았어. 네. 가. 안녕하세요. 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와서 게스트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게 또 너무 고마웠고 오랜만에 연석이 덕분에 되게 많이 잘 먹었던 것 같아. 일단 유연석 선배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배 안을 지배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그 어떤 선한 느낌이 싹 퍼진 느낌이었어요.